안녕하세요. 다양한 리뷰로 가득 찬미 다름이입니다. 오늘은 삼성 덱스에서 어플을 실행해 볼 건데요. 먼저 아이들이 좋아하는 신비 아파트 게임을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녹화 중인데 카톡이 오네요. 아이들과 같이 게임을 하기로 했었는데요. 혼자 하려니까 좀 떨리네요. 마우스로 하니까 일단 게임하기는 편했고요. 조금만 하다 말려고 그랬는데 재밌어서 계속 하게 되더라고요. 게임 해보셨나요? 아이 엄마라면 한 번쯤 해봤을 것 같은데요. 은근 재밌고 스트레스 풀립니다. 보통 삼성 덱스로 동영상 파일을 많이 올려요. 네이버 TV는 PC로만 하기 때문에 사용하게 되더라고요. 대부분 동영상 편집을 할때 핸드폰에서 하거든요. 게임은 졌습니다. 아이들이 이 영상을 본다면 엄마 언제 게임했어? 이럴 것 같아요. 어플도 실행해서 한번 해봤는데요. 디테일하게 편집은 안 되는 것 같아요. 조금은 되고요. 이번에는 유튜브 어플을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과연 동영상이 재생이 될까요? 유튜브 어플도 잘 실행이 이왕 영상 보는 거 다름이 영상 보는 게 낫겠죠? 지금은 구독자 수가 300명이 넘었는데요. 너무 감사한 일이죠. 녹화는 예전에 해놓고 이제야 편집해서 올립니다. 영상이 잘 재생이 되죠? 근데 크게 보는 건 이렇게밖에 안 되더라고요. 입력으로 핸드폰 메모리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다름이 어플이 엄청 많죠? 거의 다 쇼핑에 관련된 거예요. 관심이 찾았네요. 다름이는 스마트폰을 정말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청소를 주기적으로 해줘야 돼요. 솔직히 요즘에는 컴퓨터보다 스마트폰으로 하는 게더 편하더라고요. 짧은 동영상들은 카카오톡에서 보내기도 하고요. 귀찮을 때는 유튜브에서 다운로드 받아서 네이버 TV에 올립니다. 다들 그렇게 하시지 않나요? 하하. 하지만 화질 좋은 영상을 업로드하려면 삼성 덱스를 이용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리 끝!